왜 사람들이 대본 있냐고 하는지 알겠다. 나는 솔로 6기에서 대본이 의심되고 조작이 의심되는 장면이 쏟아졌다. 지난 23일 방송된 나는 솔로는 남녀 출연자들의 랜덤 데이트가 진행됐다. 여성이 2층에서 징을 내리면 1층에 서있던 남성이 징을 치는 방식으로 누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데이트할 짝을 선택했다. 말 그대로 랜덤이었다. 랜덤으로 데이트 상대를 고른 결과는 이보다 더 드라마 같을 수는 없었다. 원하던 상대와 데이트를 하게 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고 사각관계로 관계가 꼬일 대로 꼬인 네 명의 남녀가 다시 한번 운명의 장난 같은 상황에 놓였다. 주인공은 명자 영호, 옥순 영수다. 명자 영호의 경우 영호는 첫인상에서 옥순에게 호감을 느꼈지만 초반부터 영자가 영호에게 직진하면서 사실상 커플로 확정된 분위기를 풍겼다. 옥순 영수는 조금 다르다. 영수는 옥순에게 강력한 호감을 느꼈지만 옥순은 그런 영수가 조금 부담스러웠던 상황. 옥순은 또래인 영호에게 관심이 생겼는데 옥순이 영호에게 대화를 요청하면서 나는 솔로는 송두리째 뒤흔들렸다. 영자는 불안감이 커졌고 영수는 영호에게 관심을 표현하는 옥순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옥순과 영호의 대화는 생각보다 오래 이어졌고 이후 영자는 폭풍우열하며 영호에게 서운함을 표현했다. 영호가 처음부터 자신을 좋아해준 영자가 눈물을 보이자 옥순에게 칼같이 행동하겠다고 약속했다. 옥순 또한 자신 때문에 영자 영호가 서로 어색해하는 걸 느꼈고 덩달아 불편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랜덤 데이트 결과는 옥순 영호, 영자 영수로 나왔다. 그러자 영자는 영호에게 옥순과 스킨십 하지 말아라라고 단속에 나섰고 영호는 정신 나갈 것 같다 진짜라며 난처해했다. 지켜보는 출연자들 또한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현숙은 왜 사람들이 대본 있냐고 하는지 알겠다라고 말했는데 당사자 옥순은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탄식했다. 영숙은 서로에게 더 좋은 것 같다. 헤집어놓은 이 감정을 정리하고 있지 않았지 않냐. 서로 기분 상하잖아요. 이렇게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조언했다. MC 데프콘은 시청자 여러분, 바람 피는 것 아닙니다라고 말하며 애매한 처지가 된 영호와 옥순을 옹호했다. 도혜민 기자, 하이민. 두의 터프 포스트. 케이아.